9월 14일 수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8월 CPI 충격에 급락한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중 낙폭을 줄여나간 가운데 2차 전지주는 폐배터리 모멘텀에 힘입어 선전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90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 1422원을 기록한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미국 유럽의 경기 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 경제가 당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피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에 유럽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32%,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15%로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태풍 힌남노에 따른 철강 산업의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일부 공장은 완전 정상화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계당국이 첫 제재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두 달 만에 다시 오릅니다. 최근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유 가격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낙농가 및 유업체가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원유 가격 인상 논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 수요가 급증하며 올해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1.56% 하락한 2411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1642억, 239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3896억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았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이 2차 전지주 강세에 상승했고 종이목재업종이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건설업종, 철강금속업종 등 경기 관련주가 하락했고 서비스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4% 하락한 782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IT 업종, 바이오 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54억, 175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96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금속 업종이 철강주의 반사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고 종이목재 업종이 코스닥에서도 선전했습니다. 운송장비 부품업종이 HLB그룹주의 차익 매물에 급락했고 기타 서비스업종, 유통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반도체 플랫폼 등 IT업종이 미국 CPI 충격에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8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확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9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주가 급락했고 인텔, AMD,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는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고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삼성전기 등 전일 반등했던 IT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폐배터리 관련주를 중심으로 약세 장속에서도 선전했습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용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0년 4천억 원 수준에서 2040년 8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원자재값 급등, 미국 IRA 법안 영향 등으로 인해 폐배터리로부터 주요 광물들을 추출해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성일하이텍이 신규 시설 투자 공시와 함께 상승했고 삼성 SDI,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넥센타이어가 3분기 흑자 전환 전망에 최근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미국 판매망이 살아난 가운데 주요 비용 변수들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6% 급증하면서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달에만 운임지수가 19% 하락하는 등 물류비 부담이 전분기 대비 3에서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핵심 원재료인 천연 고무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미국 현지 생산 수혜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지난 1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진원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현지 위탁개발 생산 자회사 VGXI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VGXI는 올 10월 전체 생산 능력 7,500리터 규모의 신규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3,000리터 규모의 시설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료 관련주가 옥수수 수확량 급감 우려에 장중 급등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나타난 가운데 미국에서도 서부 지역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옥수수 수확량 급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옥수수 수확량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산 옥수수 수확량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장중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등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개막합니다. 조선해운 ETF가 상장할 예정입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유럽의 7월 산업생산,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9월 GEW 경기 기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8월 CPI 충격에 따른 나스닥의 급락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가의 하락 추세는 이어졌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예상했던 대로 나타났지만 근원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조금 더 오랜 기간 높은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긴축 역시 조금 더 길어질 것을 각오해야 하며 9월 FOMC의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급락한 것은 금요일에 뉴욕 증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나 프로그램 매매 등이 작용한 결과로 다소 과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동안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 애초에 기대감이 과했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도 아닙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예상보다 선방했던 건 역시 연휴 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가 상단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배제하는 것이 맞지만 장기화된 하락장으로 인해 하단에 대한 신뢰도 역시 일정 부분 쌓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략을 급격하게 수정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월 초에 전망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FOMC까지는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 14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탁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